참 빠르죠. 자, 자신의 나이에 그 숫자 뒤에 0자가 들어가는 나이가 되면 네,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10살 때를 보면 마냥 어리고 서른 나이지만 그래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런 힘이 생기는 소년, 소녀가 되는 나이, 10대. 네. 그리고 20살. 네. 진짜 너무 설레죠. 듣기만 해도 20살. 꽃다운 나이 20살. 네. 또 성인이 되면서 자유가 생기지만 또 그만큼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또 30살. 30살이 되면 진짜 이제는 어른이 좀 된 것 같고, 이제 자신의 미래를 또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또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, 지금의 저인 이제 40살. 네. 의미가 참 깊은 네, 올해 40살이었습니다 저한테는. 뭔가 굉장히 좀 예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지난 시간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저의 40살이었는데, 생각해보면 제가 20대부터 해서 30대 정말 진짜 앞만 보고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. 네. 신화의 멤버로서 또 신성으로서 또 많은 분들의 이름을 또 알려야 되니까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은데,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동안 또 여러분이 곁에서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네,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,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왜 또 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년부터도 더 열심히 또 앞으로 전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, 다짐을 하곤 했는데, 어쨌든 네, 여러분들 덕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고마웠던 그런 저의 인생이었고,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어릴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좀 이해가 되고 또 공감도 되는 그런 노래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